인간이라는 유일한 관측자가 사라지고 그 결과 모든 것이 허상이었던 것처럼 우주는 태초의 에너지 덩어리로 돌아갈 것이다. 인간의 의식은 수세기 동안 철학자들과 과학자들을 사로잡아온 매혹적이고 신비로운 현상이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주변의 세상을 해석하고 목표를 형성하고 우리의 경험, 생각, 그리고 감정에 근거하여 행동을 취할 수 있게 해준다. 하지만 의식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작용하는가? 이것을 알기 위해 인류는 가설을 세우고 현상을 분석하며 의식과 무의식, 잠재의식 등의 다양한 이론을 정립하였고 이윽고 현대에서 발전된 의학과 기기를 통해 과학자들이 의식의 신경 기반을 이해하는 데 상당한 진전을 이루게 되었다. 그러나 뇌 활동의 패턴이 어떻게 주관적인 경험을 낳는지를 포함하여 의식에 대한 많은 것들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의식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뇌의 복잡성을 통해 나타났다고 믿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우주의 근본적인 측면이라고 주장한다. 이 영상에서 우리는 의식이 우주에서 왔다는 생각을 탐구할 것이다. 사고실험이라는 방법을 사용한 이 시도가 의식에 대한 깊은 이해에 기여하고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우리의 의식이 개개인의 고유한 무언가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착각이다. 우리의 의식은 모두 누군가에게 빌려서 사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의식의 주인은 누구일까? 신, 혹은 그와 비슷한 초월적 존재. 그 주인은 다른 누구도 아닌 우주다.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다. 어떻게 우주가 우리가 가진 이 의식의 주인이 될 수가 있는지. 그리고 우주가 만약 의식을 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는 대체 무엇인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유명한 문구를 인용하겠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 말은 진리를 찾아 고뇌하던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의 통찰이 담긴 말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거짓이더라도 생각하고 의심하는 자신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눈, 코, 피부 등으로 느낀 외부의 자극은 거짓일 수 있지만 생각하고 의심하는 나 자신을 관측하는 것 그것만은 틀림없는 진실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우주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 바로 관측자의 존재이다. 양자역학에서 원자는 관측되기 전까지는 존재하지 않으며 관측된 후에 존재가 특정된다는 것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관측자가 없는 입자는 단지 그곳에 존재할 확률이 높은 에너지일 뿐이다. 그렇기에 관측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입자도 우주도 존재하지 못한다. 이것에 관해 설명하기 위해 한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자. 우선 이 커다란 우주,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지구에 인간 한 명이 유일하다고 가정한다. 그리고 이 커다란 우주의 관측자의 역할을 이 인간만이 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어느 날 어떠한 문제가 생겨서 이 사람이 사라져버리면 우주는 어떻게 될까?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고고히 존재할까? 아니면 새로운 관측자가 나타날 때까지 멈춰 있을까? 그 답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라지는 것이다. 우주와 비교하면 아주 작은 인간이 사라졌을 뿐인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일까? 그 이유는 관측자가 사라지고 더는 우주라는 개념을 관찰하고 해석해줄 존재가 없기 때문이다. 인간이라는 유일한 관측자가 사라지고 그 결과 모든 것이 허상이었던 것처럼 우주는 태초의 에너지 덩어리로 돌아갈 것이다. 물론 현재 우주에서 관측자는 인간만 있는 것이 아니다. 지나가는 자동차의 매연, 흔하게 보이는 돌, 흘러가는 물. 모든 물질은 각자 조금씩 관측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기에 인간이 멸종하더라도 우주는 사라지지 않는다. 남아있는 모든 물질이 우주를 관측하기 때문에 이렇듯 우주는 존재하기 위해 우리에게 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나눠주었고 그 덕에 우리는 진화하여 문명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우리의 의식은 지금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에는 우주로 되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어느 날 다른 무언가가 되어 살아가는 것을 반복할 것이다. 그렇기에 주변의 모든 것을 소중히 생각하라. 우리가 보고 느끼는 모든 것은 작은 우주이며 그것들을 소중히 하는 것이 우리를 소중히 하는 것이니까. 지금까지 우리의 의식이 우주에서 온 것이라는 생각을 기초로 사고실험을 통해 탐구해보았다. 여기서 관측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을 것이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관측은 무언가를 보고 만지는 등의 행위를 통해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지만 사고실험에서 사용한 관측은 그것의 확장이다. 물질과 물질, 우주와 인간 등 상호간에 작용하는 정보의 교류. 그것이 탐구 과정에서 사용한 관측의 개념이다. 우리와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 관계도 마찬가지로 일종의 관측으로 볼 수 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가족, 친구, 그 외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하나하나는 작아 보일지 몰라도 그것들이 모여 당신이라는 의식을 형성한다. 마치 우리를 포함한 물질이 관측하는 것으로 존재하는 우주처럼 우리의 의식은 주변 모든 것들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 지금은 각자 다른 개체가 되어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태초에 우리는 모두 하나였고 지금도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